안녕하세요. 미술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한 학기 동안 강의하게 될 최행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미술 교육을 많이 받아왔었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아온 미술 교육,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미술 수업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 중에 어떤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고 어떤 선생님은 좀 괴로운 선생님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미술 교육이라는 걸 받아오면서 이런저런 불만족스러운 지점들은 없었나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미술 교육과 미술 수업의 비판적 검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업의 명칭은 미술 교재연구 및 지도법인데요. 어떻게 좀 낯서신가요? 아니면 익숙하신가요? 먼저 미술 교재연구라고 하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교과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술 교과서는 인정 교과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두개의 교과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술 1, 하나는 미술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마스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전에는 미술 교과서가 합권으로 1, 2, 3학년 합권으로 아주 두껍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꺼운 책이 너무 들고 다니기 무겁고 3학년 동안 같은 책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요. 이번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두 권으로 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과서를 구입할 곳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이 수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미술교사로서 꼭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총 14개의 출판사에서 동일한 교과 운명의 책이 나옵니다. 그 모든 책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임용고시에서 출제되는 문제나 또 어떤 학문의 전선에 가면 어떤 합의되지 않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 합의되지 않는 생각들 속에서 가장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종 교과서를 모두 다 보시고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14종 교과서의 어떤 출판진들이 대부분 임용고시의 출제자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임용고시 출제자가 출제를 들어가서 계속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던 부분을 가지고 임용고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14종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그림의 대비랄지 어떤 설명 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봐두면 아주 좋습니다. 사실은 저는 임용고시 준비할 때 어떤 시작이자 끝이 교과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어떤 오프라인 강의에서 좀 더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4개의 교과서에서 출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출판사별로 내용이 다 틀릴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다 틀릴까요? 예. 사실은 근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공교육 내에서 미술이라는 교과를 가르치는데 그 교과서별로 내용이 너무 많이 다르게 되면 그것도 문제겠죠. 그래서 14교과서를 출판하지만 그 교과서의 출판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미술과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미술과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미술 교재 연구는 교과서 연구고요. 또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낮은 차원에서는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이 어떻게 교과서에 구현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교과서에 구현되어 있는 것을 미술 선생님은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미술 교재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학생들이 학습 시간은 많고 학업 성취도는 높은데 행복도는 낮다는 비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 영국이 한국보다 학업 성취도는 낮은데 행복도는 높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행복도가 아주 낮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량을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행복감은 체육이나 예술 교과에서 높아질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용고시에 튀어나온 것들을 보면 알겠지만 체육이나 예술교과들을 꾸준하게 뽑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의 국영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뽑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계속 예술교과가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자주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을 인재상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재상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등 6가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역량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술교과가 이 역량을 키우는데 굉장히 어떤 통역국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한 10년 후쯤에는 학교는 어떤 체육센터나 예술센터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가속화되고 있지만 어떤 지식 영역에 대한 영상화 작업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된 교육 콘텐츠들이 굉장히 발달될 것이고 학생들이 어떤 지적 욕구에 대한 학습들은 거기에 다 대부분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해줘야 될 것은 학생들이 실제 자기 몸을 움직여서 모여서 노는 체육활동 이랄지 실제로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다루면서 하는 표현활동 이랄지 그것들을 서로 감상하고 나누는 어떤 감상활동 이랄지 이런 것들이 인터넷 공간에서는 채우는데 한계가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 빠르면 10년 늦으면 20년 안에는 학교가 어떤 지역 체육센터 혹은 예술센터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술교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을 살리는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영역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2017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2020년인데요. 올해를 마지막으로 모든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을 받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올라간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적용받으면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자세히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미술교과를 배우게 되고요. 지금 우리들이 주로 공부해야 될 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인데요. 중학교는 총 8단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위수라는 말이 좀 낯설 텐데요. 단위라는 것은 학기당 일주의 수업수를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8단위다 그러면 1학년 1학기 때 2시간, 2학기 때 2시간, 2학년 1학기 때 1시간, 2학기 때 1시간, 3학년 1학기 때 1시간, 3학년 2학기 때 1시간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8단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년별로 나누면 211 이렇게 배우거나 112 이렇게 배우거나 해서 중학교에는 총 8단위를 미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음악과 미술을 합쳐서 총 5단위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2단위, 미술이 3단위를 배우거나 미술이 3단위, 음악이 2단위를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미술이 3단위를 배우게 된다 그러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이렇게 세 학기를 미술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중학교 과정은 2015 개정 교육 과정 이전과 동일하고요. 고등학교는 전에는 음악, 미술, 체육이 합쳐져 있었는데 음악, 미술만 5단위를 배울 수 있게 되면서 좀 시수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반영하는 게 임용고시의 TO, 미술과 TO하고 직결되는데요. 2019년 중등임용고시에 전국적으로 미술교사를 210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국어과에서는 몇 명을 뽑았습니까? 267명, 수학과는 248명, 그리고 영어과 볼까요? 영어과는 224명. 그러니까 거의 미술과하고
국영수하고 비슷한 숫자를 뽑았다는 거죠. 예. 그런 지점이 좀 고무적인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좀 고무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2020년 중등 임용고시 시험에서도 미술을 166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보다는 좀 더 작아졌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미술에 좀 미술 TO에 유리한 그런 지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표는 전국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미술과 교사만을 몇 명씩 뽑았는지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이 34명, 경기가 37명, 경기도 볼까요? 광주는 1명밖에 안 뽑았네요. 예, 그리고 전남이 15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습득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뭘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등 임용고시 시험에서는 먼저 교육학이 1교시, 그 다음에 전공이 2교시와 3교시, 그리고 이것들을 합계해서 1차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업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용고시로 보려면 수업 시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교생실습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중고등학생들 앞에서 미술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천적인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 슬라이드는 전국에서 미술과 교사를 뽑을 때 어떤 실기시험을 보는지 리스트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용고시를 어느 지역으로 볼 건가를 고민할 때 흔히들 보면 그 전년도 커트라인이나 아니면 올해 뽑는 숫자를 염두에 두면서 자기가 시험 볼 곳을 정하곤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경쟁률이랄지 아니면 뽑는 숫자에 대비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은 좀 소모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여기서 실기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가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실기 영역에 강하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런데 보는 게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자기가 소묘를 잘해요. 내지는 수치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소묘로만 실기 시험을 봐요. 그러면 그런데 시험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실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기를 네 가지 다 보거든요. 동양화, 한국 수채화, 시각 디자인, 조소,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기 점수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좀 날 것 같아요. 실기 과목이 많을수록 실기 점수 차이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실기가 좀 안 좋다 그러면 경기도 같은 데를 보는 게 좋습니다. 임용교시와 관련된 일정들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런 정보들을 늘 접하고 있어야지 대학에서 어떤 수업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합격해서 미술 교사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제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에 공무원을 많이 뽑는 추세입니다. 또 교사도 공무원의 하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을 가급적 많이 뽑으려고 하고 또 그만큼 기재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 임용고시를 보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미술 지도법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받았던 미술 수업의 지도법은 만족스러우셨나요? 제가 받았던 미술 수업에서 지도법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재료 가져와라, 오늘은 뭐를 한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혹은 이 과업을 수행하는데 성공적인 경험을 할 노하우를 가르치지 않고 바로 실전에 돌입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저도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고 싶은 욕구가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이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과정이 나와 있는 어떤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따라서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됐고 그만큼 실패한 경험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날 이제 미술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술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노하우를 배우게 된 거는 실제로 이제 입시 미술을 배우면서 실기학원에 가면서부터였거든요. 그전에는 전혀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 미술 교육에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주제가 있는 미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운이 좋아서 좋은 미술 교사를 만났다면 그런 경험을 해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주제는 주된 소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물화를 그린다. 그런데 화병이 주제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주제가 아니고 주된 소재예요. 이 그림을 그리는 의도가 뭔지, 그냥 잘 그린 걸 보여주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잘 그리는 연습을 하기 위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예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제가 있고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미술교육에서 또 우리의 지도법에서 미술교육 지도법에서 빠져있는 것은 주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시미술을 여러 해 동안 배우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속고소매하면서 거기에 표현 의도나 어떤 여러분들이 주제를 상정해 본 거 있으세요? 또 여러분들이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지만 대학에서 이런저런 그림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 전까지는 전혀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언제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냐 하면 졸업작품전을 할 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주제에 대해서 고민, 표현 의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졸업작품전을 할 때 의도가 뭐냐라고 묻기 시작하니까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미술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표현 의도가 주제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 교육에서 혹은 우리 미술교육 지도법에서 주제가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내가 그동안 받았던 미술교육은 어떤 것이었나를 가장 워스트와 베스트를 뽑아서 글을 써서 답글에 혹은 토론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번 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교생 실습을 나가야 되죠. 그리고 학교에서 실제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되지 않더라도 문화예술 교육사 같은 것들이 되어서 시민들을 위한 예술 교육을 하게 될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배운 방식 혹은 그저 미술 재료를 이런저런 기법으로 그려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술적 체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의 수업을 어떤 하나의 예술 체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안을 작성하는 법, 그 지도안을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것, 그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생동감 있는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 이것들을 이번 한 학기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미술 수업 중에서 가장 좋았던 수업과 가장 나빴던 수업을 고르고 그게 왜 나빴는지 그리고 왜 좋았는지를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하나의 관점으로 정리하면 좋겠죠. 정리해서 토론방에 올리는 것을 과제로 하고 이번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